서울 동작구의 국사봉 자락. 좁은 골목길을 따라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곳은 상도 3동과 4동 주민들이 사는 성대골입니다. 아이들 노는 소리 듣기 힘들다는 요즘 성대골에는 3, 4, 5 모여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특별한 놀이터 때문인데요. 페달이 돌아가면서 페달이 돌아가는 원리로 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들고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성대골 사람들. 아끼고 덜 쓰는 에너지 소비를 넘어 에너지 생산자로 거듭나고 있는 성대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 수상쩍은 차한대가 들어옵니다. 학교 축제를 맞아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태양광으로 이제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판넬이에요. 패널. 아, 여기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아이들한테 제품들 이렇게 보여주려고.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 트럭의 이름은 이동식 에너지 카페입니다. 자전거 페달이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로 달콤한 솜사탕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솜사탕으로 아이들에게 에너지 교육을 하는 이분들은 대체 누구실까요? 급속의 발걸음 많이 졸업교 지구를 지킨다. 성대골 사람들 멋지다. 명언이다, 명언. 에너지 문제에 관심 있는 성대골 주민들의 모임인 성대골 사람들 회원들인데요. 상도동에 사는 평범한 엄마들입니다. 학생들 반응도 좋습니다. 김희재, 김희재. 재밌어요. 신기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축제하거나 학교 행사할 때 많이 가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많이 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에너지를 조금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되겠죠. 아이들도 무척 좋아해서 전기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자전거 발전기로 돌리는 것도 재밌겠지만 이제 솜사탕만 있어도 애들은 좋아하니까. 두 아이의 엄마인 차은주 씨는 하루 중 아침에 제일 바쁩니다. 내려가자. 빠른 걸음으로 가면 되지. 6살 난 둘째 건영이를 어린이집에, 첫째 시윤이를 초등학교에 바래다주고 은주 씨가 서둘러 가는 곳은 마을 안에 있는 에너지 슈퍼마켓. 에너지 슈퍼마켓은 성대골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슈퍼마켓. 건물 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전기요금은 거의 내지 않는 초절전 가게입니다. 에너지 슈퍼마켓을 함께 운영하는 주민들이 하나 둘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불 꺼놓고 있어. 8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늦었어. 깜짝 놀랐어. 웬일이야. 저 비 오고 갔어. 울고 갔어. 밥도 안 먹고 갔어. 비가 오니까 밥도 안 먹었어요. 에너지 슈퍼마켓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노성숙 씨와 차은주 씨. 그리고 전체 총괄을 맡고 대표 역할을 하는 김소영 씨까지 성대골의 엄마들은 어쩌다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그 운영위원이었는데 이제 운영위원장한테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런 어린이 도서관을 민간 단위로 주민 주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 그래서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 두세 분들을 같이 만났고 이제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게 됐고요.
동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뜻을 같이 한 엄마들의 노력으로 2010년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공간이자 엄마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늘 오후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 이어서 3호기까지 폭발을 한 상황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엄마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유 일본에 큰일이 났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여파가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전하지 않구나. 그리고 또 이웃나라의 일만이 아니구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알게 된 엄마들은 환경단체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고 당장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뭐냐. 그건 소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소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발전소가 더 늘어나는 걸 더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도시에서 일단 소비를 줄이기 운동을 좀 해야겠다. 주민들은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면 등 빼기예요. 반절 지금 반절 정도 달려있어요. 여기 보면 나갈 때는 이제 다 끄는 거고요. 전등 수를 줄이고 콘센트만 바꿨을 뿐인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5가구가 절전 운동을 시작한 결과 한 달 만에 전기 사용량이 평균 20%나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주민들이 절전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에너지 축제를 열고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15가구로 시작한 절전 운동은 2013년 70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그래프로 만들어 어린이 도서관에 붙여놓았죠. 일단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시각적으로 이게 뭔지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 또 아이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는 욕구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전기 에너지 절감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따라하기가 쉬웠고 70가구의 에너지 절약을 기록한 이 현황판을 주민들은 성대골 절전소라고 불렀는데요. 동네 상점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 가게들은 2013년 2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도 3동에 있는 이 식당도 착한 가게입니다. 전부 LED로 전부 바꿨죠. 여기 천장에 있는 게 다 LED입니다. 다 LED입니다. 여기. 조금씩 이렇게 교체를 하다가 이게 좀 전략이 좀 된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와서 작년 1월, 아니 올 1월 달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매장 내 전구를 LED로 바꾸고 식기세척기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바꿨을 뿐인데 한 달 100만 원을 내던 전기세는 7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등 하나 끄는 거 뭐 이런 거 정말 사소한 건데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내 여기 앉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 에너지 전략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늘 대화를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서점은 개업을 준비할 때부터 에너지 절약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고 합니다. 전구를 다 LED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정수기도 미니, 예, 커피 글라이더도 미니. 업소용은 거의 막 2kg, 3kg 이렇게 잡아먹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정용 중에서 그래도 업소에서 쓸 수 있는 그거를 해가지고 가장 전기 낮은 걸로 해가지고 이게 1.2kg 정도? 어린이 도서관에서 시작된 절전운동이 성공을 거두면서 성대골 주민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2013년 35명의 주민들이 힘을 합해 에너지 전환운동을 위한 협동조합 마을 닷살림을 만들고 이듬해 에너지 전환운동의 거점으로 에너지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마을 닷살림 협동조합은 다양한 절전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난방 단열공사,
주민들과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에너지 교육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상담 등 그 활동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럼 다려. 혹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하는 후원금에 일부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직도 퇴근을 못해요? 나 때문에? 오자스가? 별일이 났었네. 응? 똑같네. 조금 차이 나긴 해. 얘가 좀 더 커서 더 응. 예쁠 것 같아. 응. 태양광료라고 뭐예요? 태양광은 이제 빛을 설치하는... 받아서 전기가 응. 나오는 거고요. 응. 태양열은 태양빛 받는 건 똑같아요. 그 대신 응. 그거는 이제 온수나 뭐 이게 뭐 물을 보인다. 대표주는 역할을. 절전 운동을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마을이 서울에만 30곳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성대골이 가장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성대골에 뭐 절전소가 있다더니 무슨 건물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절전소가 이 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시죠. 성대골의 엄마 아빠들이 직접 만들어 운영 중인 마을 학교에서 성대골의 지나온 역사를 듣는 시간. 그간에 겪은 시행착오들도 하나 둘 꺼내놓습니다. 처음엔 난로에 불을 피우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여기 성대골 마을학교 했을 때는 아이들과 같이 산에 가서 여기 이제 국사봉이 있고요. 저쪽에 용문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저런 푸대자루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나무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도시에 살던 아이들은 그 땔감이라는 게 어떤 게 잘 타고 모르잖아요. 근데 보면은 가가지고 막 다 아무거나 다 주워오는 거예요. 썩은 나무도 주워오고 축축한 나무도 주워오고 했는데 그걸 뗐는데 이제 이게 불이 안 붙더라고요. 붙여가지고 했거든. 페이트는 친환경 페이트였고요. 여기 보면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게 온풍기예요. 이따 가시면서 잠깐 뒤에 볼 건데 지금 아주 거대한 벽에 지금 안에 저런 배관이 있잖아요. 그 안에 따뜻한 공기가 데펴지면서 저 태양광에 태양열로 저기서 이제 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안으로 뿜어주는 거죠. 아, 작아요. 네, 저거는 팬, 예, 네, 팬만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팬 돌리는. 전기부터 난방까지 에너지를 아끼고 대안적인 에너지원을 찾고자 노력해온 성대골은 어느덧 꼭 찾아와서 배워야 할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작은 마을이든 큰 마을이든 이렇게 주민이 공동체 형성이 같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활동한다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청주에 가서 또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또 누군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사례가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도 전국을 이렇게 에너지 자립마을 배우고 다니고 할 때 그때도 뭐 그분들 시간을 많이 뺏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분들 시간을 뺏었으니까 저희도 저희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저렇게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성대골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 대신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로 살아가는 에너지 전환운동. 이 실험을 위해 기업과 전문가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그걸 저쪽에다 설치해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온풍기 제품 같은 경우 여기 팜텍의 이 사장님이 만드셨는데 또 잘 보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설치해보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프로젝트 하기로 해서 예, 지금 예, 시범 설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계기가 되면 한국에서도 이런 온풍기 같은 게 좀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또 에너지 전환의 어떤 기술들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부부가 함께 사는 이 집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 한낮에도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방에 앉아서 그 시간에만 찬바람 슬슬 들어요. 부부는 올해도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날 계획이었습니다. 가스로 충분히 난방을 못 하신 건가요? 그러면? 뭐 도저히 가격 때문에. 그러면 겨울이면 24시간 계속 틀어야 되는데 그 무슨 농가를 당해요.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도 맘 놓고 틀지 못했던 할아버지 댁에 태양열 집열판으로 공기를 데우는 온풍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난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네, 저희는 태양열을 이용한 온풍기. 이게 태양열. 네, 저기 저쪽에 지금 팬이 돌고 있거든요, 어르신. 예. 햇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손 만져보십시오. 일로 나온다는 얘기는요? 예, 지금 팬이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실 쪽으로 라인을, 배관 라인을 옮길 거예요. 이렇게 일반 가정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실험을 리빙랩이라고 하는데요. 성댓골 사람들은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 그룹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리빙랩. 지금 리빙랩 같은 경우는 저희 활동가들은 또 그 대개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소유한 엄마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들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면서도 그 본인 집에 실험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보람이라고 치자면 건물이나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가 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리빙랩의 진행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여러 번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상도 4동에 거주하는 문면자 씨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통해 리빙랩 프로젝트를 알게 됐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생각에 태양광 발전기를 옥상에 설치했고 지금까지 4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가정용이 보통 가정에 들어오는 게 3kg 되는데요. 지금 우리 집에서 설치한 게 1kg예요. 1kg. 효과를 보면서 1kg를 더 넣을까 생각하고 모두들 1kg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햇빛이 비칠 때는 저렇게 막 올라가고. 태양광 발전기 설치 이후 전기세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먼저 달에 나온 거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달에는 지난달 거고요. 이번에 이제 청구금액. 10만 원이 넘게 나오던 전기세가 절반 가까이 줄면서 에너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도 좀 아끼기는 아꼈지만은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제 이 돈이 줄었다는 느낌보다는 아래층에 에너지 슈퍼에서 애쓰시는 분들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홍보가 더 잘 되겠구나. 밤늦도록 에너지 슈퍼마켓의 불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노트북이 또 바쁘게 일하는 엄마들의 모습이 익숙한 아이들은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요. 쌍둥이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씨는 오늘도 일에 쫓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다 나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있어. 환경과 공무원 두 명이 자료를 받아야 퇴근을 한다는데 그 저녁 먹고 기다리라고 그랬어. 언제 갈지 모른다고. 자료 그거 저기 성대골 자료? 네, 그거는 이제 보내면 되고. 아, 그 사람 출장을 가야 된대. 그래서 오늘 지금으로 해달라고. 우리는 내일 컨퍼런스에 쓸 자료도 지금 인쇄에 못 들어가고 있어. 내일 컨퍼런스에 자료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쇄는 누가 맡겨.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4년. 조합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일손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엄마, 오늘 한 번 더 문자 들어오는 어디로 할 수 있어요?
교육 사업 쪽하고 에너지 슈퍼마켓 쪽 사업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쉴 시간이 남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은 고용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수익은 지금 안 나고 있고 적은 인력으로 이제 이 몸집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 시기에 주어진 일들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정도의 인력밖에는 지금은 안 돼요. 가끔씩 일손을 보태는 주민들도 있지만 마을 닷살림 협동조합의 일은 4명의 주부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환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수막은? 워낙 일이 많다 보니 내일 있을 생태교육 토론회 준비도 걱정입니다. 내일 준비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내일 행사 준비는 지금 그래서 아까 조팀장 전화 왔는데 급한 대로 일을 서둘러 봅니다. 다음 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생태교육 토론회 현장. 토론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소영 씨는 마음이 급합니다. 방명록은 어떻게 받아? 앞으로 안 돼 있는데. 네. 네. 행사 시작 직전에 현수막이 도착했습니다. 돌려? 네, 돌려. 여기 판이. 걱정했던 토론회 자료집도 무사히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행히 행사가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청소년의 생태환경 교육에 관한 토론회인 만큼 서울시와 교육청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시민들의 제안도 이어졌는데요.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대골 사람들. 평범한 엄마들이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람 있죠. 보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보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지 환경운동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들이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보람을 찾고 있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기에 힘든 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는 성대골의 엄마들. 엄마들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아주 추운 겨울을 빼놓고는 매일 마을 놀이터로 나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간식과 놀이도구를 직접 챙겨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뭐 놀이를 하면 키즈카페라든지 아니면 모래놀이를 하러 돈을 내고 에너지를 쓸어 놀러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동네에서 내가 학교가 끝나면 어디서든 오면 이제 신나게 놀 수 있는 어떤 장소 그런 걸 아이들한테 이제 주고 싶었던 거죠.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노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었다는 엄마들. 덕분에 아이들은 어린이 도서관과 놀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이들을 친구 삼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언니 좋아요? 네. 언니가 어떤 점이 좋아요? 왜 좋아요? 언니가 맨날 같이 놀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요. 감사합니다. 굳이 친형제가 아니어도 서로를 챙기는 성대골의 아이들은 오늘도 한 뼘씩 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좋아요. 갈 데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아는 애들이나 동생도 많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아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갈 데가 많다고 하는데. 도화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마을학교도 있고 그리고 저기 에너지 슈퍼마켓도 있고 많아요.
저희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이거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을의 어떠한 이제 함께 지낼 수 있는 공동체적인 변화인데, 이 마을에서 아이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즐겁게 잘 놀고 잘 자라야지 이 아이들이 또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전구 하나를 바꾸고 콘센트를 빼놓는 일들이 이렇게 마을을 바꿔놓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에너지를 아끼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며 더 나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노력해온 성대골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즐거운 변화에 함께하는 또 다른 내일을 꿈꿉니다.